두 번째 한번 부분꺼보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의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역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야 돼. 네. 3개까지는 돼. 제가 아까 말한 그것도 그렇지. 네. 네. 두 번째 항목이야. 근데 여기는 몇 자야? 1500자야. 꼭 3개 써야 돼요? 꼭 3개야. 두 개만 써도 돼. 4개 쓰면 안 돼. 오케이, 넘버 투 리슨. 오케이. Describe up to three school activities where you had significant and made efforts in your high school years, focusing on what you learned and thought through these activities. 역시 마찬가지야. Focusing on what you learned and thought here. 역시 마찬가지. When you learned는 learned subject가 아니야. 오케이. Learned what you realized, what you felt, what you thought. 마찬가지. 배우고 느낀 점을 위주로 쓰라 그래서. 교내 활동을 뭘 했다. 나는 voluntary work 했다. 학교에서 voluntary work 했다. 아니면 학교에서 그 근처에 charitable people을 위해서 아니면 orphanage 가가지고서 extracurricular로 volunteering 했다. 그 volunteering 내용은 음식을 만들어줬고 옷을 해줬고 아니면 허비터트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어. 집 짓기 해가지고 열심히 집 지었고 집에 재료는 뭘로 썼고 잔뜩 해놓는다고. 역시 그것도 꽝이야. 그 내용은 가능하면 3분의 1 이내로 활동은.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를 describe when you learn and when you thought. 이 사서 대학에서 다 읽어봐요. 읽어봐. 이거 사서도 많이 도움이 돼요. 엄청 중요하지. 이거 액티비티 때 제가 학교에서 이거 내가 했다고 프로그램 하지 못하는데 그런 거 써도 돼요? 관계없어. 꼭 네가 what you can do가 중요한 게 아니야. What you are trying to do, what you did. 이게 중요한 거지. 만약에 막 학교에 무슨 이벤트가 있어도 내가 volunteer 해가지고 뭘 해줬는데 그게 volunteer 했다고 record에 남진 않았는데 관계없어. 오히려 있잖아. 자소서 내용은 꼭 활동이 자기가 제출했던 서류와 일치할 필요 없어. 거기 없는 걸 써도 전혀 지나. 만들어내도 되지.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약간 오버해가지고 업해가지고 쓰는 부분, 특히 연세대는 약간 좀 거창하게 쓰는 게 좋아. 그래가지고 꿈은 크게. 어떤 내용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면접관이 그 평가관이 딱 읽었었을 때 얼마나 진실됨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절대 다른 사람과 벤치마킹 해가지고 쓰는 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단순 참고야 그냥. 자기 색깔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가능하면 문장을 짧게 써. 알겠어? 길게 해가지고서 멋있게 쓰려고 하지 마. 짧게 쓸까 하고 쉬운 단어 써야 돼. 아, 쉬운 단어 못 써요? 읽기 쉽게. 막 bad 이런 거.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컬러케어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스쿨 그래머에 맞게끔 쓰되 포멀 잉글리시를 구사하되 여러분이 논문처럼 아카데믹 에세이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용어들로 써줘야 돼. 우리말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말을 쓸 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용어로 써줘야 돼. 그러니까 특례생들이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가 뻔하거든. 그렇게 높지가 않아. 보케블러리가. 근데 선생님한테 잔뜩 해가지고 통으로다 써가지고 보면은 한국에서 했던 학생들 거 그대로 베껴가지고 쓴 거야. 그러면 누가 봐도 딱 알거든 이거. 그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이 한국분들이에요? 영어로 써있는 거 있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유학을 했던 국제학부는 다 유학을 했던 한국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영어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뭐냐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도 그렇고 탁월한 분들이야. 트레이너에서 들어갈 때도 이거 다 시험 보고 뭐를? 필답 시험 보러 갔을 때도 이런 거 아니지. 필답을 100%로 하는 대학은 자소서 없는 대학이 있어. 그리고 뭐냐면은 수시에서는 웬만큼 자소서를 다 내야 돼. 그리고 또 왜 이거를 잘 써놔야 되냐면은 이 자소서 내용을 가지고 면접을 해. 그 확인하는 거야. 서류 확인 면접. 그래서 얘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애구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사실을 썼는지도 확인하고 조금 더 어디션을 해서 딱 들어가지고 얼굴 빨개지고 뭐 바짝 졸고 그러면은 뭐야 너 이거 이제 출? 했었을 때 괜히 또 하고 막 당황하고 막 그러면은 뻔히 뽀동 나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보고 두 번째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이거는 약간 좀 더 일레버레이션 해야 돼. 좀 더 표현을 더 많이 넣어줄 거 하고. 중간 거는 없냐? 야 너 있잖아. 되게 일단은 브레인스토밍 해가지고 너가 가장 있잖아 지금 기억에 남는 활동.
그게 이게 이제 non-academic activities거든. non-academic activities인데 세 번째 거는 뭐냐면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부분이니까 리더십이나 아니면 charitable work, volunteering을 세 번째 거 쓰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주로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는 교내 활동 부분이니까 학술 활동 말고 예를 들면 다른 거, 뭐 예를 들면 스포츠, 그 다음에 아니면 허비스, 그지? 아니면은 그 이 꼭 그 교과 서브젝트 말고 아카데믹 그 뭐냐면 클럽 같은 거 있으면은 그런 쪽은 내용을 써줘도 괜찮아요.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리더십이 있으면 좋아요. 여기서 리더십 있으면 좋고, 밑에서 있잖아 세 번째 거에 보면은 갈등 관리 있잖아, 컨플릭트 레졸루션을 했던 것도 리더십에 들어가. 그렇지만 그 앞에 배려, 나눔, 협력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차리터블 워크예요. 이거 넘버 2는 이것도 하이스쿨이어야 돼요. 넘버 2 고등학교 재학 기간 정도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지. In your high school years. Can it be in Korea? 다 가능해. Okay. 네. In foreign countries as well as in Korea. Yeah. It's really good. Then why is it so meaningful to you? In high school. Yeah. 만약에 high school 아니면은 중학교 것도 쓰고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써나면 돼. During my junior high and high school years. You can just make it up too. I have time to. 근데 오케스트라는 클래스니까 그렇게 grade 트랜스크립트 있잖아요. You can say like you. 너 오케스트라에서 니가 했었어, 니가? 저요. 그러면 그것도 리더십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 진짜 first였어? 예, 일단은 이제 그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이제 한번 보자.